이 시간에는 짧게 우리 파송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시는 분들의 대표로 홍승남 안수 집사님 우리 선서해 주실 때 여러분들 앞에 계신 분들 우리 모두 20분의 난민 선교 앰바서더고요. 또 5분의 우리 인디언 선교, 네이티브 아메리칸 선교 대사들입니다. 그리고 기도 대사들. 여러분 기도 대사들 하실 분, 또 사인하신 분, 사인하시지 않더라도 오늘 133 기도를 내가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한번 일어나서 이 선서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번 일어나 주세요. 내가 하겠다는 분만 일어나 주시고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끝까지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 안에서 133 선교기도 하겠다. 선서. 선서. 2021년 세미한 여름 선교에 임하는 우리의 다짐.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미한 여름 선교에 임하면서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선교 사역에 참여함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뉴멕시코와 아리조나 인디안 선교지, 난민 선교지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모든 시간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세미한 교회를 대표하는 미션 앰바서더로서 개인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이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부흥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상의 네 가지를 철저히 준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선교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6월 27일 세미한 교회 Missions Ambassador 홍승남.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제가 이제 임명장을 수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rtificate of Appointment 2021년 세미한 Missions Ambassador 임명장 홍승남 안수 집사. 위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세미한 Missions Ambassador로 임명합니다. 세미한 교회 담임 목사 이은상 드림. 잘 부탁드립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다녀오십시오. 주님
시간 다 함께 나오셔서 이제 우리 선교 대사들 엠베서를 나오셔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지금 올라오셔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세미안 교회에게 구별하여 세워 따로 세워 보내라 하시는 우리 선교 대사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도 손을 뻗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대한 목사 하나님께서 캡틴으로 세우셨습니다.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그 길을 하나님 능히 헤쳐나가고 능히 이겨나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2021년 세미안 선교 될 수 있도록 우리 윤대한 목사님을 캡틴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모든 사역들, 성령께서 이끄실 모든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우리 중직들을 통해 우리 엠베서들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시킨 대로 구별하여 안수하여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성령이 주인 되시는 성령이 주체 되시는 선교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2주 후에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sending ambassador, 직접과 그 길을 헤쳐나가는 going ambassador, 또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세미안 교회가 7월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